대해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생들이 다양하게 많은 곳이고, 그 중생들이 많은 곳에서 어느 정도 인연이 무르익은 사람들이 늘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습지해가지고 자기의 인연태에 갖다 뿌려주는 그런 가르라왕이라. 이거겠죠?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행의 강대한 지혜를 가지고 계셔야 돼. 강대한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부처님의 바다가 곧 중생의 바다지 뭐겠어요? 견법, 견법 정강 가르라왕은 견고한 법에 청정한 지혜를 가진 가르라왕이라. 아주 원칙과 실행이, 실천이 딱 떨어지구만. 마음이 아주 심지가 굳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어놓으니까 행동하는 것이 깨끗하고 맑고, 견법, 정강 가르라왕은. 가르라는 게 이게 뭐 처음에 시원찮은 건데 이름을 잘못 지어놓으니까 사람이 그 가르라가 인간이 돼가잖아, 이게. 이게 중들도 절에 와서 막 찢어가지고 오게 주고 씻게 주고 막 하잖아, 우리가. 이름을, 본명을 주는 게 그런 뜻이라. 이 시원찮은 중생이 도둑놈 같으면 용하게 왔나? 이 새끼 푹 찢어봐. 찢어놓고 이제부터 너는 죄를 다 끝내버렸다. 열심히 정진해라. 우리한테 그래 하잖아. 뭐 하나 그거. 그 저기 진은 무슨 진은요? 참외 진은. 그 참외 진 어떻게 해? 엄잘 봐줘요. 못좀 뭐지? 사다야 사봐. 에이? 만약 사다 줄 테니까 좀잘 봐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엉, 살 봐, 못 참을게, 사다야, 사봐.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일반적으로 뒤에 가서 남인데 이렇게 잘 봐달라고 하는 건 뭐라노? 사봐, 사봐 한다 하잖아. 우리 뭐 했다 하면 부처님한테 봐달라고 뭐라노? 사봐, 사봐, 사봐 한다, 아이가. 사바세계에서 뭘 잘해야 돼? 사바사바를 잘해. 사바세계. 참, 별 1호이 다 나오는데. 덕성치 무변중생, 무변중생의 차별지를 성취한다. 그러지. 사람 다 똑같은데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무 자르듯이 툭툭 자르고 이러면 몸서 채칠 것도 있고, 삐져야 될 것도 있고, 그제? 썰어야 될 것도 있고, 깍두기처럼 네모 반듯하게 해야 될 것도 있고, 납작해야 될게다 다르잖아요. 무 하나라도 이렇게 딱 쳐다보면 다 다르다고. 그런데 그거 대놓고 대기발이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되는 거 알지? 각이라는데 공부시키면 그거는 범죄지, 내가. 각이,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 니좀할 만큼 해라, 야. 에? 그 뭐, 내가 뭐, 니들 뭐, 어디, 목 조르게 해서 미안하긴 미안하다. 묘음, 간계, 가루라왕은 묘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 다 아실 것이고, 묘자도, 음자도, 그렇게 장엄했다는 거 아실 것이고, 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약간의 나이 할때그 간자야, 약간이라고 하는 뭐로, 갓 성인식을 치렀다, 내지는 또, 맨 처음이다,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간자 같은 게 이제 이름에 붙어가 나오면은, 아, 이건 십지 보살이다, 이래 보면 돼. 십지, 몇지? 초지이다, 이게 초지. 에이? 청감보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옵니다. 아, 이건 십지 중에서, 우리 약간 알지? 약간 그런 것처럼, 아, 이거 머리 관자성한 게 제일 처음이구나.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 뭐, 관자라고 하는 게. 관정수기도 있고, 여기는 이제 뒤에 걸 이제 보는 게 낫겠네. 관정, 관계라니까. 아니면 정수기 꼭대기, 머리 꼭대기까지 다 장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관이라고, 십지 초지에 관이라고 했는 건, 비로소, 십주, 십행, 십해양을 거쳐가지고, 그제? 모든 보살의 꼭대기에 설수 있는 첫 마디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밟아나간다고. 관계 가르라왕은 아주 수성한 법을 가졌다, 이거지. 그렇게 되니까, 장엄, 불법의 성을 장엄한다. 지금 우리가 법당에 가면 뭐가 잘 되어가 있어요? 단청이 잘 되어 있잖아. 단청이 저렇게 잘 되어 있는 거, 왜 저렇게 단청을 금단청도 하고, 얼금단청도 하고, 모로단청도 하고, 저렇게 잘 해놓을까? 각이라 금단청은, 그, 금발라가서 금단청 아닌 거 알지? 금단청 어떻게 금자 왜 써놓어?
무슨 남자고? 비단 금자다, 그제? 네. 그, 비단을 짜면 어떤, 이렇게 수를 쫙쫙쫙 이렇게 놓아 짜잖아, 이게. 금수강산할 것처럼, 에이? 수 넣고 짜가지고, 단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요, 문 열어봐봐라, 회장. 예. 문 열어봐. 이거는 걷기 단체가 아이가, 걷기. 자, 저 어떻게 돼 있노, 부산? 그냥, 흰 줄, 뭐, 까만 줄로 쪼 꺾고 끝이지? 네. 저건 꺾기 단청이야, 꺾기 단청. 네. 어, 꺾기. 금단청은, 이 색깔 안에 빽빽하게 다 짜놓은, 다 짜여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겠지, 공도 많이 들고. 네. 어, 한쪽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 모로 단청이라 그래, 에이? 네. 얼금은 양쪽에 해놓고 중간에 대충 그림으로 이제 얽어놓고. 얽음, 에이? 네. 어, 우리 얽은, 얽는다 하잖아. 네. 얼기설기 얽는다 하잖아. 얼기설기 얽어놓으면 얼금이고, 꽉 채우면은 금단청이고, 한쪽만 해놓으면은 모팀이 했다고, 모로 단청이고, 그제? 네. 선마 꺼놓으면은 꺾기 단청이고, 에이? 네. 그러니까 요건 상식이에요. 네. 금단청 했는데 가기리처럼 뭐 금을 많이 발라가 반짝거려요. 금단청인가? 이러면 그건 맛이 감놉니다. 그래서 금단청을 하고 빽빽하게 이렇게 불단을 화려하게 잘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 많아서 그래요. 임금이 용포를 입고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금관을 쓰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 존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며드린다고. 그렇지? 네.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은 존경이 다 사라지는 것도 너, 개그땅 다 띠프고 백이 종무치게 보이잖아. 그렇지? 네. 남으로부터 재수가 되는 순간에 머리고 뭐 썼던 거 뭐야 머리까지 봉도 다 잘라보잖아요. 네. 봉도 남발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릴 때 뭐 새벽 종성할 때 워허이야 변벽 견데 우리 교라지 철이원 실계명 땡 삼도이고 파도상 그 다음 구절이 뭐지? 일체 중생 성정각 그게 바로 환경에 나오는 시성정각이에요. 그래 하자 일체 중생 성정각 해놓고 뭐하노? 나무 피로 교주 화장 자전 연복의 직업문 이래 나가잖아 우리 에? 네. 그런 구절 전부 항영 구절이야. 네. 이제 알고는 해라 범해야 이제까지 모르고 했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랬다. 그래 그런 걸 이제 하나 하나 뜯어보고 저기 종성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뭐 하는 것도 누구를 존경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일체 중생 성정각 모든 중생을 아름답게 존경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름다운 음성으로 종성 아름다운 음성으로 연불도 하고 아름다운 그 그림으로 다 집 법당도 꾸미고 경전 내는 것도 아름답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 이제 묘원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불법의 성을 장엄한다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목탁에도 왜 어떤데 용도 그려놓고 뭐 고기도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목탁에도 그제? 네. 그 왜 그 그래 하겠노? 전부 장엄하는 거는 지극히 좋아하고 찬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왜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예물을 주고받고 이러고 결혼하고 이러면은 결혼할 때는 어떤 상대를 존중하니까 가급적 비싸고 아름답고 좋고 표현하는 거는 뭘로 하나 물질로 하잖아요. 네. 무물이면 무성이라고 정매가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저 선생님 목조력해가지고 한 200만 원 갖다 이어놔서 내보다 낫다 이래 내가 생각했지. 지장비를 갖다 이어놨는데 갖다 이어놓으면 아이고 그럼 많은 돈 갖다 이어가 고맙다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내가 뭐라 하겠노? 계속 해라. 진짜 계속 해야 돼. 에이, 할 수 있나 하면 우리는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그 뭐 체면 치레, 휴형식 치레 이런 건 아무 소용 없고 생각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되면 사진 찍고 음성을 녹음할 때 되면 음성을 녹음하고 음식 할 때 되면 음식을 해가지고 한없이 베풀어 줘야 돼 남들. 지 혼자 뭐 찍어서 지 혼자 간직해서 소용 없고. 그리고 우리 그 한주심 얼마나 때를 잘 살피냐. 성격도 별로 안 좋은 양반이. 청산이 푸르면 푸른 걸 찍고 울긋불긋해지면 칼라면 칼라를 찍고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같이 아름다워진 거 아니야. 하라 하음의 세계지. 내하고 너무 같이 오래 살아가지고 너무나 잘 알지. 아, 사람이 그 사진 하나만 해도 사람이 변해져. 사진 할 때 찍을 때 호흡을 멈춰야 되거든. 자, 그 뭐 묘음 간계는 고정타고 보첩 시연이라. 요거는 이제 임자력 같은데 어떻게 하냐. 보첩 시연은 보첩은 뭐야? 넓고 빠르다 천리마 같은 거 아니야. 내리려면 언제 내린다? 당장 내리고 타려면 당장 탄다. 우리 기마자세라고 알지? 임자력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자야? 말탈기 자. 여기 언제 타? 여기 즉. 그렇지. 여기 즉기. 내리려면 언제 내려야 돼? 요하? 즉하. 내리려면 바로 내리고, 가려면 가라고. 그래, 뭐 또, 아유, 내, 지금 내일 모레, 아, 하나, 이제 동굴에 죽는다는데, 큰일 났네. 띠 내리려면 오늘 바로 띠 내려보지 말라고. 내 3일 또 예고편 하고 그러면. 예고편 하면 못 띠 내리겠지? 말려달라. 말려달라 소리야? 네. 아닐 수도 있어. 그것도 말려줘야 되겠지? 네. 말려줘야 돼. 관객이 많이 모여서. 그렇지, 관객이 많이 모여서 그냥 이제 얘기하고, 밑에 매트리스 깔고, 뒤에 좀 잡아 당기고, 막 이래. 아이, 참아라, 이러고. 내가 나야! 이러고, 뭐. 요기적기, 요하, 즉하. 타려면 바로 타고, 내리려면 바로 내려라. 이런 것들이 당신들의 삶 속에서 좌우명처럼 굴러다니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했다. 우린 저래 하지는 못하더라도 미국 땅이 내 땅은 아니라도 가서 구경했는데도 굉장하잖아. 그렇지? 보는 놈이 주인이야. 어디든지. 뭐, 등기를, 뭐, 지등기, 지등기고, 내 밟고 댕기면 내 거지, 뭐. 그래도 지가 아무리 해봐, 지하고 내하고 비슷하지. 지도 무슨 저 해인데 등기 있나, 달한테 등기가 있나, 구름에 등기가 있나. 지도 없고, 나도 없다, 이게. 쪼잔한 거 가지고, 지끄라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거, 저거, 누구야, 그거. 대단한 도인. 진묵대사 시, 뭐라 했노? 천금 지석 산이 치며, 하늘 입을 삼고, 지석 땅을 요로 삼고, 산 위 침이라, 산으로 베개를 삼아서, 월촉, 달빛처럼 뭘 삼는다? 니 촛불 있나? 이랬는데, 촛불이 없으니까, 달빛으로 촛불이란다. 월촉, 웅병, 병풍, 어느 정도 병풍이야, 진묵대사 병풍. 구름으로 병풍을 삼고, 술단지는 해작준이라, 바닷물로 술단지를 삼는다. 그런 것도 이제, 암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면, 내가 또 다시 할 수 있겠지. 그런 건 이 시간에 뭐 할 수는 없고. 대치거연 인규무라. 그래, 한바탕 대치 크게 취해서, 거나하게 취해서, 일어나서, 기무라. 춤을 한바탕 크게 추는데, 각혐 장수가 개골륜이라. 내 장삼자락이 중국 골륜산에 걸릴까. 아이고, 두렵다. 중국 골륜산이라고 하는 거는 서출 동유라. 저기 서쪽에서 골륜산이 있잖아. 네. 그 동쪽으로 흘러간다. 어디로 흘러가지? 장강과 항하로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데가 중국 성지가 골륜산이야. 그 골륜산 꼭대기 있는 그 호수 이름은 성숙해라 그래. 성숙해. 별들이 잠든 바다. 별잠바. 별들이 잠든 바다. 우리는 여기 성숙해가 아니고 뭐가 있냐? 얼숙도가 있잖아. 새들이 잠든 섬 있잖아, 그지? 네. 얼숙도. 요새도 그 얼숙들이 옛날에 가시나던 머시마다 가서 데이트하던 코스. 보첩 시연. 재빠르게,
이게 보첩 시연 이런 말이 나오니까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가루다 항공으로 했는가 봐. 보첩 시연 가루다 왕은 뭘 하느냐 성취한다. 불가계 평등력 불가계 너무 뭐 마음이 그 뭐랄까 단단하고 견고하니까 어떤데 치우침이 없겠지. 학고부동한 사람처럼 요리한다고 변덕이 죽을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것도 나오네. 사람이 판단력을 빨리 하고 남에게 빨리 도와주고 시연을 빨리 나타나고 빨리 가려고 하고 넓게 하려고 하면은 어때야 되나. 불가계 평등력을 갖춰야 되겠구만. 그제? 네. 어떤 상황에서도 앞쪽으로서는 또 분산되지 않아야 되겠구만. 에이? 네. 자, 다시 한번 비유를 합시다. 로켓트가 대기권을 차고 막 튀어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첩 시연하려면은 자체부터 어떻게 해야 돼? 단단해져야 되겠네. 네. 그렇네. 아, 솜사탕 같은 게 빨라보면 어떻겠노? 해쟁처럼 허트도 완전 4대 홀산 되어버리겠지. 그치? 옛날 어른들 이렇게 이름을 잘 지났네. 에이? 물로 터진 게 빨리 가면 어떻노? 가만히 있어도 그냥 허물어져 버릴 것이 뼈대 없는 놈이 그냥 설치면 어떻게 되지? 흔적도 없어져 버리겠네. 가루가 되어버리겠네. 그치? 왜 동의를 안 하냐? 그래, 리액션을 좀 해라. 네가 할 일이 뭐야? 리액션 좀 해. 그래, 가게에 히히 웃는 거라도 좀 해라. 불가계 평등력을 성취한 해탈문을 얻었기 때문에 보첩 시연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야? 그렇게 뭐, 지 아까람도 그 뭐, 그런데 항경 사상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도 있어. 논경에 나오는 구절이지만, 잠이 들더라도 선도 타라. 나를 제도하지 못했더라도 누구를 선도 타라. 남을 먼저 제도하라. 내일에 굶더라도 남을 먼저 먹여 살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간에, 이건 또 중생의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참 자비롭겠구만. 보간에 가루라 왕은 등요지 일체 중생신을 잘 알아서, 뭐 뻔할 뻔짜지. 뭐. 2위, 현형, 중생들의 그런 모습 모습을 맞춰서 형상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자비로워야 되겠지? 응. 네. 딱 관자 딱 나올 때 알아봐 버려야 돼. 바다 해자 나오면 아이고 널리 하겠구만. 그러니까 아이고 일체 딱 따라붙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야 돼. 예. 용음 대목, 용자 나왔잖아. 용자 나오면은 용의 음성은 훌륭한 거거든. 용음 대목, 그리고 용음이라고 하는 건 널리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후나 용음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대비심이 느껴져야 되고, 대목이라는 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움이 느껴져야 돼. 대목정, 큰 눈동자. 눈동자가 크니까 뭘 하겠노? 막 빨아 당기는 게 많겠지, 보는 게. 환하다고. 그렇게, 그 봐라, 지 봐라, 눈이 얼마나 작노? 벌거지 같은 거. 넌 왜 자꾸 쉬쉬 웃냐? 저119 연락해가지고 동네 하얀 병원 한번 알아봐라. 야, 뭐, 어디 잘못되는 것 같아. 대목정 가루라 하면. 니는 동아사 있다가 어떻게 거기서 졸업이나 하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 그래 욕본다 내 밑에 와. 보이 일체 중생이 몰생 생이 끝나는 몰생과 또 뭐야 행질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래, 중생들은 나고 죽는데 그런데 따라서 이 양만 제대로 이제 잘 구해지는 것 같아. 에이, 오늘 뭐 이상한데, 뭐, 그래도, 그 뒤에 한 구절을 맞춰볼까? 맞춰볼까? 오늘 몇 가지만 할까? 몇 가지만 할까? 그거 하면 죽어볼 사람들이 들어있어.